안녕하십니까. 신상민 소장입니다. 예, 어묵도 R&D가 가능한가요? 예, 좀 뜬금맞은 질문이지만, 이게 식품 쪽에 식품 제조 가공, 또 즉석식품 판매, 이 업종들이 R&D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마땅히 또 R&D가 할게 없다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방문한 업체도 이제 어묵 업체였고요. 뭐 생산 설비 되게 잘돼 있고, 뭐 우리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외식업계도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도 끊임없이 R&D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첨가물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눈은 속여도 입은 못 속인다고. 그만큼 이제 그 민감합니다. 그 단가에도 민감하고, 예, 맛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묵도 R&D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선정되었던, 예, 이력들을 보면서, 예, 어묵이 왜 R&D가 가능할까? 또, 심지어 어묵뿐만 아니라 외식업계가 왜 R&D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제조 기술을 도입한, 자, 어묵 튀김용 인덕션 가열기입니다. 그첫 번째 선정된 것인데요. 자, 2019년도에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공정 쪽에 관련된 자동화 기계 설비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불량률 저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사업이고요. 사각 어묵 튀김 공정을 위한 인덕션 가열기 설계 및 제작입니다. 그래서 공정 자동화는 아니지만은 이제 인덕션 가열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가스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 아니라 인덕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고출력 그리고 안전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보시면은 어묵 김 제조 스마트 공장 구축. 그럼 요두 가지는 어찌 됐든 간에 공정과 관련된 것인데, 위에 쪽은 하드웨어 쪽이고, 아래는 이제 시스템 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R&D 쪽에서의 그 식품 외식업계에서의 공정이든, 공정 쪽에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 쪽이든, 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납품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서도 또 R&D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즉석식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직접 가잖아요. B2B가 아니라 B2C의 형태로. 그래서 그 직접 가는 서비스의 형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R&D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기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의 R&D인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인데요. 이 레토르트 공정개발이고요. 그죠? 그리고 레토르트 공정 개발을 하면서 이제 최적 첨가물의 배합 조건을 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레시피예요. 그죠? 효소라든지 강성분이라든지 천연 이치 저감물질 등. 여기 천연이라는 게 들어가고 효소가 들어가네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양 성분 분석. 자,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개발 제품 사업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레토르트 공정을 개발하는데, 레토르트 공정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요건 것 같아요. 예, 배합 조건을 만들고, 예, 그리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을 실험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요 배합 조건 확립입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역시 효소와 관련된 거, 소스와 관련된 거, 천연물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레시피로도, 네. 충분히 R&D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던 건 이제 상온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상온 유통이 가능하려 그러면 어묵 자체만으로는 안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포장 비닐, 포장 용기에 약간 또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가 햇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상온 유통에서 산소 차단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같이 결합되면 더 좋은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내려오면 역시 똑같죠. 예, 지역 특화 육성 산업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건 부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어묵요, 천연, 그다음에 첨가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종 및 용도별 특성 조사 연구 천연식품 소재, 그래서 천연 들어가는 거고요. 역시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레시피 첨가물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1억 5천짜리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에도 지역 특화 주력 육성 산업 R&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또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장에서는 공정 쪽에 대한 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얘기해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플랫폼 쪽도 한번 같이 언급을 해 드렸고요. 지금 요두 번째 장에서는 레시피 개발, 첨가물 개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레시피로 어떤 천연물과 어떤 효소를 사용할 것인가. 근데 이게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예 반려견용으로 가든가, 아예 고령화용으로 가든가, 아니면 약간 이제 치료라고 표현하면 딱 단어가 이제 병의학적인 단어가 되니까 치료가 아닌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우리가 몸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뭐 골다공증 치료가 아닌 개선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당 수치 뭐 치료가 아닌 당뇨 치료가 아닌 당 수치 완화라든지 효과가 있는 이런 쪽으로 가서 정량화된 지표가 가능하다 그러면 오히려 타겟 마케팅을 좁혀갖고 외식업도 충분히 R&D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강의를 들으신 우리 외식업체 대표님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식업계도 R&D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시간이 다 나와요. 5월 17일. 예. 제또 강의는 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이렇게 안 찍어도 강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고급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R&D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품격 강의, 실시간, 시간 공유되는 강의니까 오늘 더운 날씨, 예. R&D, 외식업도 할수 있다는 희망 가지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